키워드는 2023 회계연도 결산. 6개의 상임위원회가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마쳤습니다. 결산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며 목적에 맞게 잘 집행됐는지 철저히 검토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 키워드, 건의안 및 결의안 채택. 충북의 굵직한 현안들을 담은 3건의 건의안과 1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상임위로그에서 전해드릴게요. 마지막 키워드는 제12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제12대 후반기를 이끌 의장단에 이양섭 의원이 의장으로, 유재목 의원과 의영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축하드려요. 날카로운 시선으로 현장을 살피고 더 좋은 해결책을 찾아 발로 뛰는 든든한 상임위원회. 이번 회계 상임위의 역동적인 의정활동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의회운영위원회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크로스! 메가시티의 빠른 추진과 함께 충청권이 국가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출범과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충청의 힘을 믿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가 현장 속으로 출동! 충청북도 북부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찾아 어르신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또 충주의료원을 방문해 도민을 위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당부했는데요. 현장에서 보고 듣고 세심히 살핀 결과물은 다음 의정활동에 귀한 연료가 될 겁니다. 두 건의 토론회도 개최했는데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돌봄 문제를 냉철하게 진단했다고요? 충청북도 통합돌봄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인프라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정책을 넘어 모두의 미래를 고민했던 뜻깊은 자리였다고 하네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진행됐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심도 있게 얘기 나눴는데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하모니를 이루며 공감대를 넓혔다고 합니다. 다음은 도민을 위해 머리를 맞댄 행정문화위원회 소식. 충청북도 체육인 복지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충북 체육인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복지를 위해 고민했고요. 충북아트센터 건립간담회에서는 도민이 풍족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인프라 확충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어디 다녀왔을까요? 바로 청주시 최초의 스마트팜인데요. 시설을 꼼꼼하게 둘러보고 미래농업의 대안으로 떠오를 스마트팜의 기술 동향에 관해서도 의미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두 건의 건의안과 동의안을 심사했는데요. 충청북도 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과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가결했고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는데요.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결단이 돋보였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기도 했죠. 호우와 태풍 예방에 두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빈틈없는 사전 대비로 올여름 도민의 안전을 지킨다고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풍수의 피해, 이제 그만! 또한 개발 제한 구역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실적인 문제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의 활동일지. 충북체육사랑은 우리가 으뜸! 먼저 전남 목포로 날아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충북선수단의 힘찬 파이팅을 전했는데요. 아낌없는 응원 덕분에 체육꿈나무들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충북체육중학교 개교식에도 참석했는데요. 충북 스포츠 인재 양성을 위한 역사적인 첫 발걸음을 함께하며 개교식의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교육의 한 축이자 든든한 동반자, 우리 학부모들이 계시죠. 교육위원회가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충북교육의 미래를 논의했는데요.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교육위는 또한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반대하는 결의안도 가결했는데요. 결의안에는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무분별한 카지노 입점으로 교육환경에 침해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 강경한 입장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장식할게요. 예결위는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라는 마라톤을 무사히 완주했습니다. 한 해 동안 충북도의 살림살이를 총결산하며 심사 내내 날카로운 검토와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중점을 두고 철저히 심사를 마쳤다고 합니다.